그래서 워킹 위드 인파이나이트.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레인지 1에서부터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인지 1에서 10이라면 1, 2, 3, 4, 5, 6, 7, 90이죠. 그런데 요 레인지가 해서 이렇게 레인지에서 각각의 요걸 적용을 하면은 이치, 이남이치죠. 요 결과가 똥똥똥똥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레인지의 경우에는 레인지는 여기는 그런 말이 없나?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메모리의 이 레인지 1에서 1에서 10 있고 또 레인지 2 equal 1에서 뭐 1조 있다고 합시다. 점똥똥 1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메모리에서 이 레인지 1과 레인지 2가 차지하는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바로 이 레이지 부분이에요. 이제 팩토리얼 부분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팩토리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팩토리얼 오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팩토리얼이 1에서 1000만까지예요. 1000만까지인데 불러 쓰는 거는 5까지 불러 썼죠. 그러면 1에서 1000만까지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 5니까 5개 1, 2, 3, 4, 5만 만듭니다. 5개만 만들어요. 원하는 거. 이걸 레이지. 레이지 엑시큐션이죠. 리듀셔. 1, 2, 3, 4, 5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1에서 레인지 1에서 1000만까지 따더라도 메모리에 1부터 1000만까지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남 테이크 5를 하면은 그러면 얘가 1에서 5까지 만들어서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는 1에서 5까지 받은 것을 얘한테 주면은 얘는 1에서 5까지를 가지고 리듀스를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인데 이번에는 스트림을 넣어서 이남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남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스트림 때문입니다. 스트림에서 iterate 1에서 1 previous 더하기 previous plus 1 and 이렇게 이게 integers 해서 iterate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integer enum take 5 integer 5입니다. 그래서 요 인티저 여기서 다섯 개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림 얘는 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림은 여기서 이남에서 요구할 때 스트림은 이남이 요구할 때 만들어줍니다. 이남이 만들을 요구하지 않으면 스트림은 아무 작업도 안 해요. 조금 전에 봤던 레인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트레이트 스트림 이트레이트라는 것은 하나부터 해서 계속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예전에 요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너레이트라고 했던 거죠. 그죠? 제너레이트 일드 일드 하는 거죠. YIELD. 일드예요. 그래서 1. 해서 얘가 1이 전달되어서 1.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2에다가 이게 2가 돼요. 2가 돼서 얘가 2. 2 더하기 1 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티저 5 하면은 1, 3, 4,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남이치 integers iopt 1. 이치. 이너미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끝없이 무한히 1, 2, 3, 4, 5, 6, 7, 8, 9, 10 무한히 계속해서 땅땅땅땅땅땅 넣는 거. 이거는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템이 아무래도 다운되겠죠? 끝없이 쏟아내는 거죠. 다운되려나? 다운되지 않으려나? 다운되지 않을 것도 같기도 하고 다운되지 않겠네요. 다운되지 않고 그냥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 왜냐하니까 메모리에 이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트레이터는 이전에 있던 값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값을 또 가져오고 또 새로운 값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값을 가져오니까 컴퓨터는 다운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히 숫자를 뽑아 출력할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팩토리얼인데 이번에는 스트림 이트레이트를 쓴 거예요. 그죠? 스트림 이트레이트에서 1 해서 이렇게 좀 전에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 어나니머스 펑션을 넣었죠. 그래서 take n 하면은 n만큼 가져오는 거죠. 그럼 reduce에서 reduce. 그럼 무한히 뽑아내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5만큼 한다면 5에 해당되는 거, 10이면은 10에 해당되는 거, 100이면 100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레이지입니다. 그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트림은 절대로 그 자체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DS 이남이 요구를 해야 돼요.
얘가 요구하니까 스트링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볼까요? 할로윈 해서 기브 캔디, 기브 캔디에서 W 요거 시길이죠. 시길 내서 얘는 워더입니다. 워더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초콜릿 이렇게 되겠죠. 초콜릿, 젤리, 민트인데 얘를 W로 해서 스트림 사이클로 넣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사이클로 넣어주게 되면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 얘 다시 돌아와서 얘 또 다시 돌아와서 얘 하는 거예요. 이남 집 키즈. 키즈가 여기 이 키즈의 숫자만큼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키즈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 안나 이렇게 둘레 다섯 명이면은 이게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 기억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개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여섯 개군요. 여섯 개니까 여섯 개가 나옵니다. 자, 파이프라이닝 데이터 스트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스크루 팩토리, 나사 공장이에요. 나사 공장에서 이렇게 런 해서 뭐 돌아가는 게 있고 피스를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런으로 되어 있으면 이 런이 모듈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렇죠? PC를 받아서 이남 맵에서 add thread 1, add head 1, output 1 이렇게 thread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header는 또 이렇게 표시하고 output은 말 그대로 output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50ms만큼 쉬었다가 멈췄다가 이걸 하고 멈췄다가 또 100ms만큼 멈췄다가 이렇게 스트링 서로 붙이 합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남이잖아요. 이남은 한꺼번에 다 전달 되는 거예요. 그리고 PC즈가 100개가 있으면은 여기 100개가 여기로 들어가서 100개가 이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100개가 리턴되어서 얘한테 100개가 전달되고 또다시 100개가 만들어져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100개가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땅땅땅땅 덩어리로 통째로 다 같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이남 방식입니다. 스트림은 그렇지 않죠. 스트림은 하나씩 100개가 있으면 스트림의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를 거쳐서 얘한테 보내주고 그 하나가 얘한테 가고 그 사이에 두 번째 게 얘를 거쳐서 여기를 와서 이한테 넘어가서 또 이한테 넘어가고 그 사이에 또 세 번째 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림입니다. 그죠? 스트림이고 이남은 100개가 있으면 100개 그대로,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만 개면 만 개 그대로가 다 이 단계를 다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남과 스트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이라고 돼 있고 100m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스 숫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겠습니다만 피스가 1000개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1000개가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 단계를 다 전기가 통과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오기까지에는 1000 곱하기 50ms 더하기 1000 곱하기 100ms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게 이남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스트림을 하게 되면 다르다는 거죠. 스트림을 하게 되면 하나씩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출력하면 그냥 바로 주르르름이 나오는 출력이 바로 되죠. 그죠? 천 개가 있으면 첫 번째 게 지나서 두 번째 게 지나고 세 번째 지나고 여기 스트림입니다. 근데 또한 주의해야 될 점 뭐예요? 스트림은 절대 데이터를 안 만든다고 했었죠. 뒤에 이남이 있어야 돼요. 이남이 불러줘야지 마침내 그에게로 가서 나는 꽃이 되었다. 너무 시적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스트림으로 이번에 청크를 뒀습니다. 청크 개념은 뭐냐니까 50개씩 덩어리를 떼서 보내는 겁니다. 스트림은 하나씩 보내주는 거였잖아요. 하나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50개씩 만들어서 똥똥똥똥 보내주는 게 50개가 만들어져서 얘한테 보내줘서 플랫맵이죠. 플랫맵에 대한 설명은 좀 있으면 나오니까 좀 이따 보죠. 청크도 100개 만들어서 또 넘어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스트림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청크 리턴이 안 돼요. 청크까지 되어 있구나. 청크는 리턴 하겠네. 50개 만들어서 리턴을 되는데 여기서
add thread 1 해서 플랫 맵 스트림 플랫 맵 add thread 1 펑션을 넣어줬죠. 맵에서 얘는 리턴 되는 게 없죠. 얘는 스트림으로 그 자체만으로 리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 맵을 지금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플랫 맵이 뭔지 볼까요? 플랫 맵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청커는 요겁니다. 청커는 2를 주게 되면 전체를 두 개씩 잘라내는 겁니다. 데이터 3임을 주면 세 개씩 잘라서 만들어야 되고 4를 주면 네 개 자르고 나머지 이렇게 되죠. 그럼 청크하게 되면 요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던져줄 땐 얘를 던져주고 다음번 선수에게 다음번 프로세스한테 얘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청크를 50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50개씩 데이터를 50개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얘한테 보내준단 말이죠. 그죠? 50개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또 뭔가 스트림 해서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플랫 맵이 뭔지도 보죠. 플랫 맵은 요거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죠? 옷을 벗기는 게 플랫 맵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플랫 맵과 청크 두 개를 생각하시면 청크를 50개를 데이터 피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1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50개를 잘라서 내는 거고 잘라내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한테 전달합니다. 청크는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청크 나중에 펑션 시그너츠를 보시면 얘는 이 속에 이남이 들어있습니다. 이남이 들어있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다음 선수에게. 다음 선수 얘한테 보내주죠. 얘는 플랫맵, 스트림 플랫맵은 아쉽게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자. 이게 add thread에다 piece를 호출을 하는데 플랫맵까지는 플랫맵까지 데이터에게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보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네. RxJS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add thread라고 하는 것을 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청크로 50개를 전달받아서 add thread가 이거죠. 그래서 프로세서 슬립 50초 슬립한 다음에 50개를 다 맵을 시키는 거예요. 맵을 시켜서 여기다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는 펑션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남이잖아요. 그죠? 이남이니까 요 이남이 리턴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트림 자체는 데이터를 리턴하지 않고 이남이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스트림은 본질적으로 레이지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남이 불러줘야지 뭔가를 합니다. 이남이 맵 하면서 add thread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받았던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받았던 데이터를 리턴한다. 저기서 받았던 데이터를 리턴한다. 좀 애매하긴 하네. 요거 좀 정리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